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위원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 새롭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 바로 BMW 차량 얘기입니다. 네. 아니, 지금 화재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건씩 지금 BMW 차량 화재가 납니다. 7월 달에 11건으로 확 늘든 이제 8월은 이제 거의 데일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정도로 심각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대응이 좀 늦었다는 비난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는 정말 정밀하게 어떤 이유인지 진단을 해보겠다는 건데 일단 BMW 측에서는 이 안에 EGR이라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런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예. 문제는 이 EGR이라는 부품이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 경유차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네, 그래서 EGR이 문제면 지금 거의 전국은 차량 화재로 그냥 그러니까요. 하루 왼종일 좀 문제가 예. 돼야 되는데 다른 차들은 화재가 안 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EGR 자체 문제인지 결국 EGR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하면 자동차 전문가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BMW 측에서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도 같이 들어가서 이 화재 원인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보겠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건 정확히 파악한 데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월이나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갑자기 된 폭염을 예측하지 못한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올해 초부터 계속 화재가 발생했는데 예. 건당 한 달에 보통 3건에서 5건 정도의 화재였는데 예. 7월에 갑자기 11건 그렇죠. 늘었고요. 예. 8월에 매일 지금 화재가 나고 있다는 걸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언가 폭염도 이 원인에 이 뭐 화재 발생에 충분한 원인으로 이제 작용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그런 부분까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예. 자, 사실 이 BMW 안전 문제는 올해 처음 일어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예. 3년 전부터도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지만 결정적인 책임을 져줘야죠. 근데 지금 보험사랑 서로 떨어진 식의 대화를 하니까 보험회사는 BMW 얘기하고 BMW는 보험에서 얘기. 그 사람 목숨 갖고 지금 장난을 한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걸 조사를 한다는데 제가 웃겼어요. 아니 다 탄 차를 뭘 조사를 해. 다 탄 차를 뭘 가져가서 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밀 그 조사하고 분석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원인 불명이다. 3년간 세월을 보냈다는 거가 좀... 예, 그리고 저 BMW 측에서 이제 처음 내놨던 그런 그 얘기가 해명 중 하나가 이 520 우리나라에서 이제 520D가 계속 화재가 나니까 520D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기 때문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해명을 내놨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기 때문에 화재가 나는 거라면 예. 같은 비율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죠. 화재가 작더라도 네. 나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그 해명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예. 그리고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런 정도의 사건이 벌어졌어도 예. 과연 구두로 그런 정도 수준의 해명만 하고 몇 년 정도 이 사건을 이렇게 질질 끌었겠는가. 예. 이게 2015년부터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해명 말고도 뭐 원인 불명이다 예. 이런 말도 나오고 뭐 그냥 원인을 파악 중이다. 뭐 개별 차량마다 특수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질질 끌었다고 하니까 이게 미국 같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과징금이라든가 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예. 그런 게 나올 만한 사안이고 예. 그런 것을 충분히 업체도 인식해서 진작부터 초동 어떤 대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상한 변명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질질 끌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니냐. 한국 시장, 한국 소비자를 이 회사가 무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국내 소비자들을 뭐 봉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네. 그렇게 봉으로 볼 만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고차 가격은 지금 사실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지금 중고차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차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기회에 사자라고 해서 지금 중고시장에 오히려 5.20D를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 외국 저 업체의 콧대를 굉장히 높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미 기본적으로 외제차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정말 어떤 식으로 보면 차 그 대리점 앞에 가서 차를 부수고 하는 그런 뭐 퍼포먼스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차에 대한 좀 맹신이라고 할까요? 옛날 그런 거 있다 보니까.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폭스바겐 때도 그렇게 문제가 많다가 폭스바겐 풀리니까 그냥 서로 또 사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BMW의 콧대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자신들의 왜 무슨 프로그램이 문제인지 이걸 안 내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런 현상도 충분히 있다 보거든요. 즉 법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정말 이런 문제는 제어를 해줘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비자 측면, 법률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 법률적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저는 제일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똑같은 일이 정말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BMW가 훨씬 발빠르게 움직였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손해배상은 그냥 전보배상이라고 해서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화재 사건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BMW 운전자들이 지금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일단 청구하는 금액이 500 정도예요. 지금 이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 차를 내가 소유해서 얻는 불안감, 거기다가 그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운행을 못하니까 다른 렌터카를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 좀 더 확실한 건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한 그 차액.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BMW 측에서 좀 이런 말 하면 그러지만 물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소송을 몇십 명, 뭐 몇천 명이 해도 그닥 크지 않고 몇 년 끌면 지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회사 입장에서 크게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면 그냥 뭉개는 게 낫죠. 그때 폭스바겐 소송도 지금까지 계속 그냥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제대로 배상 이루어질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해외 수입차들이 문제가 생겨도 그래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게 대응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많이 들어봤던 많이 들어봤던 얘기잖아요. 근데 도입이 안 됩니다. 또 재계에서도 반대가 심하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변경되기 없는다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BMW 운행 자제만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차 안 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정부린 건 사실이고 결과 나오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때 이미 국민들은 안전에 노출돼 있는 거죠. 네, 운행 자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 당국이 좀 더 강력하게 법적으로 이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도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어떤 허가권 여러 가지 권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작 사고가 나니까 그냥 타실 분 타시고 안 타실 분 타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사태가 이미 이번에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1월부터 매달 몇 대씩 지금 불이 나서 이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전문가들 동원해서 일단 조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BMW 측에 뭔가 요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운행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매일 일어나고 정말 저는 천만다행인 게 인사사고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자구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차장 가보면요. BMW 들어오지 마세요. BMW 제 옆에 세우지 마세요. 이런 게 지금 문자가 다 붙고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규제부 국토부가 이런 상황에서는 다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로서는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지난번에 그 도요다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 의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도요다 회장을 청문회에 불러서 그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나중에 시정책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 지금 뭐 하고 있죠? 이 정도의 사태가 일어나면 저는 네. 최소한 국토 그 교통위원회에서 정말 상임위를 소집을 해서 좀 사람들 불러서 BMW 예. 회장 사장을 불러서 와서 원인을 좀 추궁을 하고 예. 그다음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국회가 할 역할인데 예. 정말 국회가 너무나 하늘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손 놓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예. 국회 책임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예. 자 저희는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원조 걸그룹이다 SES 출신 슈가 억대 도박 빚을 졌다는 소식이 충격입니다. 자, 이게 남편 빚을 다 갚겠다. 남편이 빚을 다 갚겠다. 예. 이렇게 나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슈 씨가 6억 원 정도의 빚을 졌다. 예. 그래서 고소를 당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아, 6억 원을 빌리고 안 갚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예. 남편의 해명이 뭐냐면 이미 상당액을 갚았다. 예.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그 완전히 변제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도 안 갚았다고 사람들은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아 지금 갚아나가는 과정이었구나. 예. 그렇다면 이게 처음에 그 이런 고소를 당해서 이름이 알려진 것 자체가 하나의 해프닝 아닌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슈 씨에 대한 이미지가 아이들 여러 명을 정말 힘들게 키우는 어떤 그 이 성실한 어머니다. 네.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설사 뭐 돈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해프닝으로 벌어진 사건이라 할지라도 네. 도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슈 씨의 이미지는 상당히 지금 망가진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네. 뭐 방송 예능 프로에서 슈 씨가 아들 하나 그리고 이 쌍둥이 딸 둘 있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 아이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건에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한 이미지 때문인지 관련해서 네. 슈 씨가 광고를 많이 찍었어요. 네. 이 광고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앞으로 제일 큰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예. 6억 원 변제 문제와 별개로 예. 지금 슈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아 예능으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받게 돼서 국민들에게 예. 줘서 그래서 지금 CF를 제가 알기로는 20편 정도를 찍었단 말이죠. 20편이요? 네, 20편 정도 찍었고 광고 페스티벌에서 CF스타상을 받기도 했어요. 예. 많이 예. 나왔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 광고 계약을 하는 게 한 번 찍으면 끝이 아니라 보통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기간을 두고 이제 광고 계약을 예. 체결을 하죠. 근데 광고 계약에 보면 항상 들어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약금 문구. 예. 순간에 광고 계약을 해서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뭐 계약 액수의 뭐 2배 혹은 5배까지도 배상하는 그런 조항들이 그러니까요. 다 들어있는데 예.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뭐 도박에 6억을 다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뭐 6억을 다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떠나서 슈 씨는 지금까지 굉장히 아이들을 예뻐하고 사랑해서 가족적인 이미지였다가 도박을 하는 여자로 지금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미지가. 예. 네. 거기다가 지금 도박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시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럼 이건 전형적인 사회적 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광고 회사에서 이제 그 광고주가 이걸 문제 제기하면 이 6억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거액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요. 보통 예. 그러면 몇 배 위약금까지 낼 수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제 계약에 따라 다른데요.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정도 되니까 그래서 꽉 3억짜리 광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적게는 6억, 많게는 15억까지 물어내는 회사의 상황이 이미지를 좋게 거죠. 하려고 광고를 그렇죠. 찍는 건데 오히려 나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슈 씨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이 아닐 그러니까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갚겠다고 하는데 이게 또 남편 때문에 빚을 지게 됐다 이런 또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남편 임효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농구 선수 출신이죠. 예. 근데 이제 농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동 관련된 물품을 뭐 이렇게 판매하는 회사를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편 회사가 이제 많이 좀 안 좋아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슈 씨도 이야기한 게 이 6억 원 금액이 다 이제 도박을 위해 쓴 게 아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아마 이제 가정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웠던 측면들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2010년도에도 슈 씨가 그 찐빵집을 한 적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언니하고 같이 찐빵집도 예. 한 적도 있고 또 이제 본인이 아마 이제 큰 첫째 아기를 갑작스럽게 낳았어요. 사실 결혼과 동시에 네. 낳았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산후 후유증들이 많아서 네. 뭐 일단 산후 조리원에 있다가도 이제 클럽에 가기도 하고 뭐 예. 하여튼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남편 사업도 좀 어려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떤 도박이라는데 좀 예, 빠지게 됐고 예. 또 그 금액 자체가 전체가 다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때 용도가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마 남편 사업이 좀 기울었던 것도 이번 사태의 또 원인이지 않나라는 추정들이 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도 도박비지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도박비지 포함돼 있을 텐데 뭐 한간에서는 도박비지는 변제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게요. 예. 일단 우리나라 국내 카지노는 우리 내국인들은 못 가죠. 예. 그 영주권자기 때문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게 도박 죄로 처벌이 되는 행위라면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카지노에 다닌 외국인들은 다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도박죄 처벌되는 도박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도박빚이 아니죠. 아. 그냥 빚입니다. 그냥 그냥 그 거기서 빌린 빚이기 그냥 때문에. 거기서 빌린 돈이고 예. 이제 통상적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해요. 예. 아. 심리적 압박을 위해서 이게 민사소송을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일단 이제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이슈 씨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예. 그다음에 갚을 능력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빌렸을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안 갔던 게 아까 광고도 굉장히 많이 찍고 예. 사실 6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말이 뭐 형사 고소까지 당해야 될 정도로 이걸 갚지 못했다는 게 저도 좀 의아해서 네. 그 경위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쉬의 남편 임효성 씨는 아내가 워낙 순수하고 또 세상 물정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일에 이제 휘말렸다. 이러한 또 아내를 향한 순애보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예. 이 말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동정론이 있는가 하면 아니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발언 아니냐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예. 보면요. 도박으로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연예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연예인들이 실제로 예. 도박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전수조사 결과 뭐 과학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예. 직업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연예계라는 직업 자체가 이게 부침이 너무 심해서 예. 뭔가 정신적으로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약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결국에는 뭐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상당히 취약한 직업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다. 예.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연예인들은 스케줄이 어느 날은 굉장히 바빴다가 내일도 굉장히 바쁜데 오늘만 이상하게 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비었는데 내가 내 마음의 양식을 뭐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긴 힘들거든요. 어제도 바쁘고 내일도 바쁘면 오늘도 그에 준하는 자극적인 뭔가를 해야만 시간이 이렇게 때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놀기 어렵잖아요. 연예인들. 예. 누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아름아름으로 사람 통해서 어디 도박장에 간다든가 예. 아니면 또 휴대폰이라는 이런 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예. 휴대폰을 통해서 그런 자극적인 어떤 그 뭐 뭘 돈을 걸고 뭐 따고 이게 굉장히 사람 쾌감 이 중추를 자극하거든요. 예. 그런 거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연예계라는 직업의 특수성이 도박이랑 좀 더 이렇게 친화하게 만드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슈의 방송 복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뭐 그러니까 은퇴한 건 아니지만 예. 슈 씨의 이름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보니까 도박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사기도 벌써 상당 부분 변제했다고 하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예. 해프닝에 가까운 사건인데 보통 이 정도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름을 공개해서 이렇게 예. 크게 질타를 받으니까 예. 연예계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다는 지적이 많은데 예. 하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뭐 법적으로 해프닝이다 어쩌다 할지라도 그 연예인에 대해서 일반이 갖고 있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깨지는 배신당한 사건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성실한 어머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박을 했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일반인 팬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예. 법적인 처벌과는 별개로 연예인 활동은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런 본인이 이름을 밝힌 것도 본인이 어쨌든 자기의 다른 멤버가 의심을 받으니까 예. 이름을 밝힌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안타깝다고 하는 예. 건데 바로 이제 유진 씨가 의심을 받으니까 같은 멤버로서 의리 문제가 있어서 네. 내가 직접 밝혀서 유진 씨에 대한 누명을 풀어줘야 되겠다 네. 이런 의도로 밝혔다고 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좀 안타깝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예전에는 이제 예능이 저렇게 하면은 사실 못 나왔는데 사실 남자 연예인들은 오히려 그것 자체가 하나의 또 모티브가 돼서 그러니까요.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예. 뭐 물론 이상민 씨는 뭐 도박은 아닙니다만은 네. 본인이 빚진 거 가지고 사실 그 갚는 과정이 하나의 또 뭔가 이게 이벤트가 되고 콘텐츠가 되죠. 예. 나머지도 사실은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이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예. 뭐 수시 같은 경우도 보면 오히려 국민들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하냐 안 하냐 이 문제 같아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빚을 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거 자체가 어떤 다른 어떤 반성을 하고 또 이런 과정 자체가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불법을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냐. 예. 옛날같이 그렇게 뭐 딱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너는 모형원이 못 나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즘은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소재가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모쪼록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슐 씨의 그 밝은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제주 여성 연쇄 실종 괴담입니다. 예. 자, 이 얘기가요 일파만파예요. 뭐 그 실종된 여성들이 여러 명이 있다. 지금 뒤숭숭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가파도 해상에서 한 여성 이제 캠핑을 하던 여성이 일주일 만에 이제 발견이 됐죠. 예. 근데 이게 제주도 북동쪽 끝에서 실종이 됐는데 남서쪽 밑에서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건 예. 범죄 연루돼서 사망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예. 거기에 연장선으로 이런 이제 흉흉한 내용들이 도는 게 아 이게 지금 제주도를 보면 나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 별로 없고 중국 사람하고 뭐 난민들밖에 없다 네. 그런 내용들 그런 사람들이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다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지난 6월부터 지금 8월 초 7월 말까지 총 6명이 지금 제주도에서 실종이 됐는데 이건 다 범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SNS상에서 루머가 그러니까요. 도는 건.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져. 경찰 입장에서도 이게 없는 사실이 아니고 이 6건 중에 2건은 중복된 거고 실제로 지금 4건의 실종 사건이 있는데 현재까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번에 그 사건을 살펴봐도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신의 발견 장소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내에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흉흉한 괴담 형태로까지 지금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 말씀하셨지만 이 시신을 부검을 했고 타살의 흔적은 없다라고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남는 맞아요. 이유는요. 바로 예. 이 시신 발견 장소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사실 지금 갈리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주도 주변의 해류는 기본적으로 남서에서 북동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해류를 봐도 그쪽으로 올 수는 없죠. 굉장히 보기 드문 경이시죠. 물에 떠들었을 때 좀 몸부림친다든가 이제 뭐 하다가 익사를 하게 되면은 중성부력으로 갔다가 양성부력으로 전환되면서 조립가로 네. 많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중성부력, 양성부력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오긴 했지만 뭐 세화포구가 당시에 물도 깊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가 좀 익사냐 과연 익사할 것이냐라는 그렇죠.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뭐 특별한 어떤 다른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가다가 이제 실종해서 가서 전화 통화도 하고 했다라고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근데 이제 시신의 발견 위치와 그다음에 이제 빠진 세화안과 너무나 이제 좀 조류상으로 예. 보면 예.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의 부검 결과는 뭐 전혀 외상의 흔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일단 예. 현재로서는 이제 근데 문제는 자꾸 이제 SNS 통해서 이런 게 확대 재생산되다 보니까 지금 경찰 입장도 굉장히 참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예. 뭐 휴가철에 이번에 지금 제주도로 많이 내려가시거든요. 예. 사실은 뭐 일반 지금 육지에서 생기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을 이렇게 이제 부각시켜서 하다 보니까 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거는 뭐 빨리 이제 경찰 당국에서 예. 제대로 좀 공개를 하고 한다라면 빨리 루머는 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예.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근데 이번에 이 제주 여성 실종 사건과 연결을 짓는 또 의견이 뭐냐면요. 제주도의 예멘 난민들 가지고 예. 이 사건과 연결하려는 또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 부분 예.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제주 예멘 난민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네. 혐오적인 표현도 많고 이번 사건도 그 난민분들하고 이번에 그 이 실종자 뭐 변사 사건이 연결됐다는 어떤 혐의점, 징후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마구잡이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뭐 6월달, 7월달에 걸쳐서 이 실제보다 더 많은 변사자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꾸며서 이게 바로 난민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자꾸
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퍼뜨리고 있는데 예. 이것은 또 다른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난민이나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혐의점도 없는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범죄 의혹을 가하는 그러니까요. 것이니까 이것은 예. 반인륜적인 행위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관광객이 줄어들게 관광객이 생겼으니까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대요. 제주도에 예. 그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소문을 풀리고 공포심을 만들고 이런 건 자제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네. 누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어디 증거들이 나왔는지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좀 담론장을 형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